저도 가수로서 이분처럼 이름 세 글자가 장르가 되는 날이 올까요? 장르 그 자체, 임창정 선배님과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영시티 2부 시작했습니다. 임창정 선배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이야. 아, 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네. 젊은 방송에 나오니까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편하게 편하게. 영스트리트. 네. 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젊은 길거리. 아, 아 반갑습니다. 아니 처음 저는 그때 연예대상 때 또 네. 이렇게 뵙고 또 처음 또 이렇게 뵈가지고. 네네. 네, 아, 저는 반갑습니다. 뭐 TV에서 자주 뵈갔고요. 아, 저 TV에서 너 저도. 네. 자주 했죠. TV에서 너무 자주 뵙고 또 이제 아내분께서 또 너튜브 또 하실 때 네네. 너튜브 하시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또 보고 해가지고 예. 너무 자주 뵙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영스트리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미미로즈라는 걸그룹을 제작하신 분으로서 네, 네 걸그룹이자 가수 저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 웬디에 대해서 되게 질문이 애매했죠. 아 우리 제작진들이 되게 쥐끝네요. 그렇죠. 예 당연히 미미로즈가 월등히 예쁘죠. 아 땀난다. 아니 당연하죠. 아, 아 저희 라디오에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 예. 네 나왔어가지고서. 아 이런 질문을 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얼마 전에 또 세 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우. 네. 앨범이 제목부터 임팩트가 있습니다. 멍청이. 네. 아 이 어떤 의미를 담은 제목일까요? 그 뭐 인연이든,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이든, 엄마 아빠든. 친구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인연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때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네, 그렇죠. 근데 떠나고 나서 그 빈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가슴이 너무 저리고 아프거든요. 그쵸. 근데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공기를 막 이렇게 들이마시고 이 소중함을 모르듯이 그 소중함도 모르고 바보 같은 짓들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별을 만들어요. 멍청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해.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예. 알면서도 참 그게.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도 되게 멍청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거야. 가만히 생각,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었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 또 이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멍청한 짓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원래 제목은 있을 때 잘해. 아, 있을 때 잘해. 네, 원래 제목은. 예. 하여튼 멍청이로 예. 바뀐.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갖고요. 그냥 아니고요. 이 프로듀싱 팀 이름도 되게 임팩트가 있습니다. 멧돼지, 늑대, 네. 어벤져스, 예. 그리고 JY몬. 네. 아, 동물이 두 팀이나 있고. 거의 뭐 예, 실제로 보면 네 팀인 거예요. 아, 네 팀. 먹는 거 보면 다 그냥 네, 동물들이 그냥 저까지 다섯 마리가 그냥 먹는 거 보면 잘 드셔가지고 예, 식비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 진짜요? 그 정도로. 어, 아, 너무 다 프로듀싱 팀께서 네. 너무 좋은 곡들을 또 네. 잘 써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또다시 사랑, 아, 예, 내가 저지른 사랑, 예, 그리고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다 명곡이세요, 예, 솔직히.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 명곡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나오시는 곡들마다 다 명곡이죠, 뭐. 네,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진짜 그래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께서 선배님들이 부르시는 곡들 들으면 다 뭔가 이렇게 막 마음이 울리고 막 다 그렇잖아요. 아 네.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여기 네.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네. 계시는 아니 다 청취 연령대가 다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엄청 다양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양한 가운데 제 또래나 저보다 많거나 제 바로 미치거나 이분들은 창정이 왜 저래? 창정이 형 왜 저래? 그러겠다. 왜요? 아, 뭐 저도 모르게 톤이 네. 다른 데 나간 거랑 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좀 낮춰놓고 안녕하세요 막 이럴 텐데 지금 왠지 그냥
아이들 앞에서 제가 공연 때도 그러거든요. 공연 때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날이 있고 막 이렇게 그러면 말을 하기가 좀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고 예. 그런 좀 톤이 좀 틀려지는데 오늘 유난히 이렇게 뭐랄까 제가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의 그 콘서트 영상들도 많이 네. 옛날에 봤었어가지고 선배님 톤 다 알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편하게 다 아시죠 제 톤? 네. 오늘은 근데 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유톤이다. 밝은 톤으로 그냥 이렇게 젊은 톤으로 좀 할게요. 우리 선배님보다 혹시 나이가 더 있으신 청취자분들이 계시다. 근데 되게 다양해요. 연령대가 다양하셔서 네,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타이틀곡 제목도 역시 멍청이. 아까 곡 소개 또 해주셨고 만약에 선배님이 노래라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안 높아요. 아, 그 얘기 하시려고 그랬죠. 네. 안 높아요. 이거는 진짜 남성분들이 특히 네. 노래방에서 좀 입 좀 찢으시는 분들은 네. 누구나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누르죠. 바로 가자마자 네. 예약 네. 눌러놓잖아요. 그 정도의 난이도고요. 그보다는 이제 그거보다는 높은 음 낮은 음을 떠나서 힘들던데 숨쉴 데가 좀 없어서 후렴구에 숨쉴 데가 없어서 이 좀 호흡이 좀 기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노래는 좀 제가 사실은 타이틀곡 선정을 제가 주로 하거든요. 네. 이 곡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몇 개가 진짜 제 노래 중에 몇 개가 한 스물 몇 개의 타이틀곡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네. 제가 요거보다는 요게 더 낫지 않나 했는데 타이틀 된 곡이 지금 이 곡이에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 네. 그리고 제 지인 여러분들 네. 요원들이 있어요. 모니터 요원들이 한 100분 정도 되세요. 와 많이 계신다. 네, 그래갖고 노래 나오면 항상 그분들한테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데 네. 제가 미는 곡은 또 다른 곡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요 곡이 된 거예요. 몇 표 차이로. 예. 아니 저희가 이거를 어제 또 쇼케이스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라이브를 또 하신 걸 봤었는데 이 음원도 듣고 라이브도 듣고 하는데 너무 잘 하시는데 이게 딱 듣는데 노래가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해보면. 네. 아 멜로디 라인도 이게 듣는데 너무 어렵고 네. 이거 라이브를 하시는데 너무 잘 하시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웬디 씨가 커버해 주신답니다. 다 들었지 지금 밖에 지금 다 들었어 지금 이거 빼도박도 못해 진짜. 아니 우리 김준우님께서 거짓말 또 혼자 부르실 거면서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노래가 본인의 기준에서 이게 쉽다는 거 아닌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제가 보통 노래를 한 번에서 두 번, 세 번, 많으면 세 번 정도뿐이 녹음실에서 안 불러요. 우리 웬디 씨는 노래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저는 혼자 들어갔을 때 완곡 불렀을 때는 네. 6시간으로 해서 네. 한 세 번 정도 했던 적도 있어요. 저는 3시간씩 한 11번 정도 부른 것 같아요. 와. 네. 근데 파트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은 시간으로 따지면 저랑 비슷하게 하신 거구나. 저는 한 노래를 그렇게 한 거고 파트를 6시간씩 그렇게 세 번 하셨으면 많이 하신 거죠. 와.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오래 많이 안 하거든요. 와. 근데 이번 노래는 불러놓고 이게 내가 잠깐만요. 이거 쉬운 거 맞아요? 아니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불러놓고 이거 내가 이해하고 부른 건가? 감성으로 내가 이걸 알고 부른 건가? 자꾸 그런 의심이 들어서 다시 지우고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해야지 더 잘할 수 있어 하고 다시 그 부분을 하면 다른 데가 좀 아쉬운 거예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있죠. 다시 하고 제가 최초로 이번 앨범 네 곡을 다 한 다른 곡들도 7번 8번씩 다 불렀고요. 예. 진짜 많이 불렀던 앨범인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와 멋있습니다. 네, 우리 또 정정훈님께서 비슷해요 나이 반갑네요라고. 네, 우리 아들이랑 비슷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17이에요. 네. 친하게 지내세요. 우리 김창수님께서 편하게 하세요. 6학년 2반 부평 시울 하율이 할배예요라고. 잘 몰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학년이면 이제 우리 셋째랑 비슷한 나이네요.
아 진짜 아 너무 웃깁니다. 시우라 하유라 너튜브에 들어가서 호야라고 찍으면 우리 셋째 나오니까 그것 좀 보고 친하게 지내. 계속해서 우리 임창선 선배님에게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골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이번 신곡을 듣고 와야겠죠. 우리 임창정 선배님의 멍청이. 네, 우리 임창정 선배님의 멍청이 듣고 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노래가 멜로디 딱 듣는 순간 처음에 제가 이걸 딱 들었을 때 멜로디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듣는데 막 어디로 갈 줄 몰랐어요. 네. 네. 뭐지? 그래서 계속 궁금해지고 네. 근데 선배님의 이 뭐랄까 이 부르는 창법이 아니고 느낌이 있는데 그게 너무 약간 부를 때마다 가슴 후벼 파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특히 이게 코러스 부분에서 뭐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계속 막 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네네. 라이브가 뭐가 있는지 막 찾아보고 네. 막 네. 했었거든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근데 또 우리 최혜용님께서는 난이도 극상인디요? 아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노래를 어렵게 부르는 것도 제가 재주랍니다. 이게 본인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고 아무튼 우리 영스트리트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주 개타셨어. 그냥 웬디의 커버를 듣게 되다니. 아이고 아이고. 피해가려고 하지 마요. 진짜. 아 이거 진짜 연습해야 되는 건가? 아 이거 언제? 아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인스트는 있더라고요 앨범에. 네네네. 인스트가 있어요. 있어서 한번 예, 키를 예. 올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팔구사형님은 창정이 형 역시 또 혼자서 아 숨은 어디서 쉬죠? 형 말 믿은 내가 멍청이 하고. 아니 근데 또 쉬다 보면 쉴 때가 찾아져요. 연습을 정말 3시간씩 11번 하셨다고 하셨죠? 그 정도로 해야지 이게 되는 거군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민아님께서 창정님 개그 코드가 저희 외삼촌이랑 비슷해서 헷갈려요 라고. 외삼촌이랑 비슷해요? 아빠는 아니고? 요즘에 콘서트를 가든 어딜 가든 네. 우리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뭐냐면 저랑 뭐 그다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은데 네.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해요 이런 멘트를 되게 많이 들어요. 요즘에 되게 부쩍 많이 들어요.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가 좋아해요. 저랑 별로 이렇게 차이 나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요새 좀 성숙한 친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 좀 더 만나볼까요? 6212님 창정동상 이 노래 부르다 우리다 죽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몇 살? 아니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데 저한테 동상이라고? 신분증을 좀 보내주세요. 도대체 얼마나 저보다 많으시길래 동상이라고? 지금부터 나이가 더 많다고 하시는 분들 신분증 다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웬디 팬이신데 또 우리 3263님께서는 멍청이 가사가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랑 너무 똑같아서 귀에 쏙쏙 박히네요. 눈물 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처해 있는 상황이 있으면은 가사들이 더 와닿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별을 막 하셨으면은 뭐 어떤 노래든지 다 본인이라고 똑같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더 와닿고. 예. 예. 사랑을 막 시작하셨으면 어떤 노래든지 다 자기랑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것 같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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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작사하신. 예, 작사 작곡 다 했죠. 저희 팀하고 예. 작곡하고 제가 작사했는데요. 예. 예. 하면서도 제가 되게 멍청이 같았어요. 왜요? 노래가. 그때 생각을 하면. 하면서. 예. 그러다가 딱 멍청이 같았는데
누구 한 명이 저를 구원해 준 거죠. 아. 지금 이거 듣고 계실까요? 100% 듣고 있죠. 어, 네. 어 너무 어, 지금 미소들이 지으실 것 같아. 어,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 어, 뭐야. 예. 네. 듣고 계시죠? 네. 또 우리 박태준님께서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노래 듣다 숨 쉴 곳이 없어서 창문 열었습니다. 라고. 제 노래 중에 이민아의 교로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이랑 좀 유사해요. 그러니까 숨 쉴 데가 없는 게. 진짜 약간 이거 챌린지도 될 것 같아요. 챌린지. 그 숨을 맨 마지막에 쉴 데가 없어서 저도 지금 요즘에 되게 고민하고 라이브를 하면서 숨 쉴 데가 없어 그랬던 나잖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전에 숨 쉴 데가 아무것도 없어서 네. 중간에 숨 쉴 데를 계속 찾고 있는데 매일 매번 찾질 못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갖고 뒤에 그 고음을 제대로 질러본 적이 없어요. 아. 언젠가 찾아갖고 그 고음을 한 번은 질러야 될 텐데 지금 숙제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 이곳이 약간 챌린지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선배님 노래가. 네. 그랬으면 좋겠다. 챌린지 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우리 임창조 선배님에게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임창조 선배님의 그냥 좋은 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이거 기분 좋으실 거예요 아마. 웬디의 영 스트리트. 웬디의 영 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임창정 선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선배님 하면 소주 한 잔이라는 곡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아. 소주 한 잔은 저의 대표곡이고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곡이기도 하고 저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곡입니다. 워낙 유명한 곡이죠, 이거는. 네. 진짜 많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소주 한 잔이라는 포장마차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일이 또 벌어져요. 어, 이 이름을 예, 예. 따서 예. 소주를 또 출시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이야. 아, 소주 좋아하세요? 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주가 아니라 저 증류주라고 아세요? 네. 예, 네, 증류주. 네네네네네네. 도수 높은 거. 네네네네네. 그런 증류주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 정도 도수, 23도 정도 되는 이렇게 막 20도 가까운 그런 소주를 마시면서 자란 세대인데 네. 그때 먹으면 이거였거든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소주는 좀 순하잖아요. 아, 순한 게 그래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딱 요 느낌이거든요. 끝이거든요 이게. 아 애매하다. 네. 뭐가 없어. 근데 예전에 그 하는 그 느낌의 하는 그 느낌의 소주를 이번에 22일날 와, 예. 2월 22일에 예. 이번 22일날 예. 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 설명을 기가 막히게 예. 선배님이 해주시네요. 아니 이 맛이 굉장히 또 깔끔하고 또 맛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좀 술을 좀 안 마시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막 한 달도 끊어보고 아, 막 금주를 또 하셨어요. 예, 막 하는데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 생각해보니까 뭐 안 할 이유도 없고 그래갖고 네.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 소주가 나오는데 네.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이라는 소주가 나오는데 제가 술을 안 먹으면 그 이유를 배반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술을 다시 입에 댔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샘플이 나와서 네. 제가 먹어봤거든요. 네. 맛있어. 아, 그 옛날에 그 느낌이 나요? 나. 크가 나와. 아,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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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와. 그리고 이제 그 소주를 먹으면 소주 한 잔을 먹으면서 소주 한 잔에서 안주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노래방 가서 소주 한 잔을 부르시면 딱 떨어져. 아. 이
1차 2차까지 다 또 한번 완벽한 딱 떨어져 딱 떨어져. 이야 완벽하네요. 완벽해요. 예. 우리 631님께서 임창정의 소주 한잔 아르바이트 할 때 직접 네. 뵀었어요. 아, 예, 저를요. 직원들이랑 사진도 찍어주시고 살갑게 대해주셔서 제게 너무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아, 예. 처음 아르바이트 시작했을 때 직원들이 다 임창정이 노래 가사를 다 알길래 정말 찐팬들만 일하는 곳이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한 지 1년 차 되니 저 또한 모르는 노래가 없게 되었어요. 이번 노래도 응원합니다. 라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래를 혹시 계속 반복해서 드셨나요? 제가 들은 건 아니고요. 점주님들께서 다른 노래 나오면 아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틀어달라고 또 요청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어디 이제 오프닝 행사하고 뭐 이럴 때 가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제 노래만 계속 나오면 저기 죄송한데 이 노래 말고 저도 좀 문화를 좀 즐길 수 있게 요즘 유행곡을 좀 틀어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부탁을 하곤 해요. 다른 노래 들을 수 있도록. 유행곡 선배님께 혹시 요새 유행곡이 뭐죠? 저 유진스죠. 오! 미미로즈한테 비밀이야. 생방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맞다 이거 녹음 안 했지. 아 그리고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우리 임찬우 선배님의 이번 신곡 제목이 멍청이잖아요. 그래서 제목과 비슷하게 이런 주제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정신줄을 놓았던 순간. 한 번씩 정신줄을 놓게 되는 순간이 있죠. 뭐 핸드폰 통화하면 핸드폰이 어딨나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귀여운 실수담, 건망증, 말실수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오는 동안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선배님께서는 혹시 최근에 했던 실수나 내가 왜 그랬지 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걸 늘 달고 살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아까인가 언젠가 뭐 방송하는데 본인도 멍청이 같은 그런 때가 가끔 있냐고 그러길래 저는 그냥 늘 멍청이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왜냐하면 우리가 직업이 누군가 맨날 늘 뭔가 그쵸, 챙겨주잖아요. 네. 옷도 모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네. 뭔가 챙겨주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서 맞아요. 노래 부르고 연기하고 그쵸. 맨날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갑자기 나한테 뭐 인증서 같은 거 막 발급하라 그러면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어디 들어가서 뭐 좀 인증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하고 뭐 서류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멍청한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그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실수라기보다는 멍청한 것 같은 걸 늘 달고 사는 게 아닌가. 우리 연예인들은 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래요. 네. 혼자서 뭔가 해야 될 때 갑자기. 그래서 연예인들이 약간 그런 거 잘 당해요. 막 이렇게 뭐랄까 안 좋은 사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네. 좀 많이 몰라갖고 되게 금방 속아요. 우리가 사람 잘 믿잖아. 네. 진짜 그렇다니까요. 다행이다. 저 집순이어서. 다행이다. 저 시순이거든요. 잘 안 나와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근데 그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챙겨주시니까. 네. 혼자서 뭐 하라고 그러면은. 특히 막 비행기 티켓까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끊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최근에 저는 그 알았어요. 그 혼자 가갖고 기계에서 이렇게 쫙 뽑고 예약번호 누르고. 네. 그거 했더니 사람 저한테 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라고. 있는 건데 그래. 처음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 안 하니까 그쵸? 그런 거 예. 그럼 못 해봤으니까 예. 우리 박만규님께서 나도 예전에 형 가게 갔을 때 다른 가수 노래 나오길래 형 노래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라고 그러니까 이런다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리우니까 또 선배님 노래 틀어달라고 저희 가게 가셔서 충분히 다른 노래 가수 다른 가수 노래로 바꿔달라고 그러셔도 됩니다. 예. 저 또한 그러니까 그 너무 계속 제 노래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한 잔 하면은 또 생각나는 그게 있잖아요. 저는 한 잔 하면은 다른 노래가 생각나요. 이거 선배님이시죠. 저는 블랙핑크하고 유지스 노래 생각나요. 플러스 미미 로즈. 얘기하면 얘기하지 마시죠. 알겠습니다. 애들한테 혼나. 그러면 저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정신줄을 놓았던 순간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수록곡을 한 곡 더 들어볼 건데 간단히 곡 소개를 해주신다면 용서해라는 곡. 예, 용서해라는 곡은 소주 한 잔을 작곡하셨던 이동원 씨가 작곡하셨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글을 썼어요. 뭐야 이거 또 이것 또한 로맨틱해. 아 이것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네네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창정 선배님의 용서해. 임창정 선배님의 용서해 듣고 왔습니다. 선배님 이번 앨범 다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 좋고 나왔을 때 전곡을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 일단 선배님의 이제 곧 소주가 나오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한잔 하면은 이 노래가 더 뭔가 구슬프게 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소주 나오면은 제가 숙소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와우! 아, 집에만 계신다면서요? 집사님. 아, 숙소에만 계신다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매니저한테 숙소 주소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532님께서 창정이 형 저 50인데요. 저는 이 노래가 90년대 감성 같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 라고. 네. 50인데요? 50인데요? 50이에요. 저는 올 6월 되면은 49 돼요. 네. 근데 창정이 형. 48 돼요. 48. 그래 창정이 형이라고. 아, 사구 되는구나 사구. 창정이 형 형이 아닙니다. 네, 네 형이 아니고요. 그래도 노래 잘하거나 요새 다 그거 아세요? 나보다 멋지고 네. 막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은 다 형이라고 그러고 네. 막 누나라고 그러고 뭐 오빠라고 그러고 막 다 그러거든요. 네, 전 돈 많으면. 아. 저보다 돈 많으면 다 형이에요. 아, 그 뭔지 알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멋져서 밥 사는 사람한테 형이라 그래야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네. 밥 맨날 사는데 그럼 그 소리도 못하고 밥 얻어 먹으려고? 그건 도둑놈이야. 아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신줄을 놓았던 순간 문자 만나볼까요? 0203님 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 집 가서 열심히 비밀번호 눌렀는데 안 열려서 뭐지 했는데 아래층이었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예, 저도 있어요. 오. 아래층은 아니고요. 네. 아래층은 아니고 비밀번호를 아 기억 못해가지고 예, 몰라갖고 네. 전화 한 통화 하면 되는 걸 아내한테 전화 한 통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전화할 생각을 안 하고 비밀번호를 30분 동안 눌렀는지 결국에 찾아냈어요. 오. 아주 쉬운 번호였는데 그 번호를 누르기가 너무 싫었어요. 자존심 상해갖고 맞을까봐. 자존심 상할까 이게 그게 아니, 웃기네요. 설마 그 쉬운 건 아니겠지. 내가 그것도 기억 못할까. 다른 진짜, 걸 거야. 진짜. 자존심 때문에. 네, 진짜. 근데 그 번호여갖고 참 멍청이도 그런 멍청이가 세상에. 야, 저도 이제 숙소 살다 보니까 숙소에서 이제 비밀번호 누르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거예요. 매일 매일 네. 누르는 그 번호가 가끔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멤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번호가 뭐였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장난하는 거 아니지? 너 무슨 번호 얘기하는 거야? 해가지고 나 지금 진지해 해가지고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당황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많죠. 네. 네. 우리 김형균님께서는 저는 옷을 샀는데 계산만 하고 그냥 나온 적이 있어요. 직원분이 불러서 가져오긴 했는데 창피했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이 정도는. 애교죠. 이 정도로 뭐 건망증 뭐 이런 거는 다른 걸 생각하다 보면 잠깐 까먹을 때가 있고 아차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정도보다는 조금 저는 이제 실제로 겪은 것 중에서 당구장 가갖고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면서 이게 뭐지 봤더니 큐대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 들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거울 보고 왔어요. 엘리베이터 겨울 보고 보니까 큐대를 갖고 나왔더라고. 어떻게 그걸
그걸 모르실 수 있지? 그리고 나와서 택시를 막 잡는데 감자탕 집에서 밥 술하고 이제 밥을 먹고 택시 전쟁이었었어요. 그리고 막 나와서 택시를 막 잡는데 막 보고 웃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안 유명할 때인데 앞치마를 두르고 나온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아, 앞치마는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큐대는 조금 놀랍네요. 아, 그럼요. 그런 적 되게 많아요. 큐대는 조금 놀랍습니다, 선배님. 그 긴 거를. 와, 큐대는 조금 놀랍고요. 또 우리 0517님께서는 맥주집에서 혼자 알바할 때 손님이 너무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손님이 대리버거 좀 주세요 하셔서 한창 바쁘던 와중에 멍청이 같은 표정으로 네, 대리버거요? 했죠. 알고 보니 대리번호요? 라고 하셨던 거였어요. 아, 나 진짜. 아, 대리번호요. 대리번호 좀 주세요. 대리번호 좀 주세요. 네, 손님 안녕하셨습니다. 대리버거요. 아, 맥주집에서. 아,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정신없으면 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카드 같은 거 결제하고 카드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네. 카드를 받아야 되는데 카드를 안 받고 나온 적도 진짜 많아요. 아, 그거는 뭐 네. 그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막 전화 와가지고 손님 카드 안 가지고 가셨어요. 막 이러고. 그런 경우 많죠. 전화기 두고 온 전화기 잃어버린 진짜. 경우도 많고. 네. 저도 건망증이 좀 심해가지고. 저도 좀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자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가 또 와 있는데요. 정미경님. 제 첫사랑과 똑같이 생긴 창정오라버니 저는 48이에요. 동갑인데 늘 오빠 오빠라며 응원해서 오빠는 늘 오빠예요. 인계동 술집에서 오빠 실물 보고 더 반했네요. 라고. 술집에서 봤으면 술을 굉장히 잘 드시겠는데요. 저도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첫사랑과 똑같이 생긴 창정오라버니라고 하셨어요. 네.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둘 다 술 먹고 기억 못하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오! 그 나야. 기억 잘 한번 해보세요. 키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은데 나 요즘 키높이다. 아, 진짜. 아, 오늘 너무 웃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우리 이화진님께서 오늘 창정형 CD 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아, CD 받으셨구나. 네. 제가 산 것도 아닌데 저도 뿌듯하네요. 저도 오늘 선배님께서 CD를 주셨거든요. 예, 저기 뒤에 있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돈 많이 드렸어요. 아, 두껍더라고요. 예. 예. 요즘 아이돌 같이 만들었어요. 예, 엄청 두껍고 예. 무겁더라고요. 제가 미미로즈 거 만들면서 내 것도 저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아이디어를 또 받으셨군요. 아니 똑같이 돈 썼어요. 와, 똑같이 썼어요. 저도 저한테 좀 쓰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의 해피니스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활동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젊음 속에서 막 헤엄치다가 지금 가는 것 같고요. 아, 항상 이렇게 시작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재밌다. 재밌는데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몇 마디 나누면 항상 라디오는 이렇게 금방 끝나더라고요. 오늘도 너무 정말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예. 저는 이제 우리 또 미미로즈도 열심히 제작 또 만들 거고 프로듀서 할 거고요. 6월 달부터 또 저 콘서트 또 재개해서 전국 투어 할 거고 제가 이제 연기자거든요. 네, 아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을부터 드라마 이제 촬영 들어가서 연기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예, 또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혹시 앨범? 앨범이요? 앨범이야 뭐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아무 때나 제가 그냥 내라 그러면 낼 거예요. 뭐 그거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써놓은 곡도 많겠다. 오! 오, 오, 너무 멋있다. 써놓은, 와, 써놓은 곡도 있겠다. 와, 마, 멋있습니다. 네. 아, 오늘 저도 선배님을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아유,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네. 오늘 너무 제가 웃다가는 것 같아서 진행을 하나도 못하고. 아유, 너무, 너무 웃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선배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의 드라마도 소주도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최민철님께서 형 술집에서 봐요라고 또 문자를 네. 보내주셨어요. 네, 그럽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활동도 계속 제가 응원하도록 네, 하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늘 행복한 그런 우리 되십시다요. 네.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3부 끝곡으로 우리 임창조 선배님의 더 많이 사랑하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